나만의 거상 공간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벤트는 제가 구독자 3만 명을 최근에 찍어가지고 하게 되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거상하는 곳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가장 이제 저한테 웃음을 많이 주신 분한테 상품을 드리려고 해요. 아, 평범하죠? 근데 대체 이거 어디서 게임을 하시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침대요, 침대. 엎드려서. 아, 노트북도, 아니 이거 뭐 배고플 때 좀 갉아드셨나요? 아니 나 이분도 아니 좀 심상치 않네. 노트북 왜 이래요 이거 위에. 이게 무슨 몇 개를 하나 둘 마우스 마우스 키보드 난리 났습니다 아주 그냥. 아니 저 철에 다 뜨면 어떡해? 여기에 하나 뜨고 여기에 하나 뜨고 하면은 어머 이거 뭐야? 뽀로로 노트북? 아니 이게 너무 심지어 이 와중에 대기열 기다리고 있어. 이응희은님 매일 커피방에서 투컴 쓰다가 아는 형님이랑 원룸 잡고 피방 만들어서 둘이 편안하게 게임했어요? 알 좋다니. 아 이게 원룸이야?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네. 자 여기 이거 세 개는 채집하고 이분도 채집하고 그냥 여기서는 사냥하고 그냥 세팅 자체가 그냥 이거 근데 이거 정체가 설마 제떨이야? 이분은 아니 이러면 목 아프지 않아요? 아니 이거 이런 환경에서 게임이 되나?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앉는 게 고통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이거 비둘기야? 아 나 웃으면 안 되는데. 공원 가면은 비둘기. 아 의지가 대단하시네. 아니, 근데 꼭 쾌차 해가지고 앉아서 게임하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상하는 화면을 찍으라니까? 모니터만 안 찍으시면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람서님.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커플 거상이 오 야 아니 뭐 컴퓨터만 보면은 거상할 사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탈락이라고. 여자친구 오 뭐야 아이씨 이거 모양만 바꾼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저 증거를 찾았습니다. 자 봐봐. 남자친구 스펙은 이래. 지국이랑 와 부동에다가 난리 났어. 자 근데 여자친구 스펙 이거 착취 아닙니까 착취? 여자친구한테는 반자살을 시켜. 자기만 혼자 꿀빨고 여자친구 모니터 이거 조그만 거 봐 이거 불쌍하게. 다음 이응지은 이응씨. 야 진짜 이거는 아무 멘트도 없이 사진만 보내셨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는데? 이거 그냥 우리 책상 아니야? 어머 어떡해! 이것도 아동 착취인가요 근데? 이거 거상할 때마다 팔찌 하나씩 채워주고? 아니 너무 귀여워. 얘가 뭘 안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어? 이거 반자사야? 어? 각도 이거 도철 반자사 어이 딱 걸렸어 이거. 여기 한우만 주몽 한우만 어, 다 보입니다. 반자사 시키네 이거. 고양이들 때문에 게임하기 힘들어요. 어머 아니 애기가 두 마리? 근데 거상이 거상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마우스, 하나, 둘, 키보드, 하나, 둘, 셋. 이거, 이해 되나요?
기육 디육 이웃님. 아니 이분 어디 난간에 앉아서 하세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의자가 아니잖아. 아니 뭐 여기 뭐 침대도 아니고 의자 어디 가고 난간에 앉아서.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난 이런 좀 인테리어 감성 좀 기르고 싶어. 모니터하고 본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뭐야? 100만 원이야? 와. 로아나, 이거는 롤이나 FPS 게임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이웃치웅 이웅님, 컴퓨터가 구려요. 아, 이거 진짜 눈물이 나네요. 아니, 모니터 6K이 뭐야? 어떻게 거상이랑 딱 맞지? 어떻게 이렇게 빈 공간 하나 없이. 아니, 아까 분이랑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음 사람. 천비양님, 와, 아 이거 피규어 부럽다. 아이 너무 이쁘다 피규어. 아이고 진짜 이거 어떻게 바로 그냥 야생적인 모습을. 헤어밴드는 또 뭐야 이거? 젠타졸, 레모나, 자일리톨에 귤 부스러기에 치실에다 그 와중에 치실. 이것도 아메리카노 아니죠? 이거 믹스컵이지 이거. 방송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 이분도 인테리어. 어, 왜 키보드가 두 개? 아, 키보드 케이스. 아, 선생님, 이거 의료기기, 최신 의료기기 아닙니까, 이거? 여기는 이제 구식 의료기기. 아식 남편님, 회사 사무실입니다. 집에 가면 육아에 집중하느라 게임을 못해서요. 아이고, 회사에서 게임을. 회사네, 딱 봐도 책상부터. 야, 이거 컴퓨터 뭐야? 순행식 아니야? 아니, 근데 이런 컴퓨터로 왜 거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컴퓨터 개 이쁘다. 와, 이건 또 뭐야? 둘, 셋, 넷. 심지어, 아니, 여기서는 대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담배 잘못한 건가? 여기 의료기기가 한두 개가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이거 대체 게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니, 선생님. 한구씨. 그 와중에 마우스 되게 좋은 거 쓰시네요? 와, 나 진짜 팽창 정리하듯이 다 쓸어버리고 싶다. 침대에서도 손만 닿으면 거상할 수 있습니다. 텐트빌런. 진짜 이거 보고 존나 터져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편한 게 뭔지 알아? 게임하다가 졸리면 그냥 슥 올라가서 자고 슥 내려와서 게임하고. 텐트에서도 이게 상클라. 아 뭐야 이거 노트북이 아니었어 심지어. 야 진짜 그냥 애기 삶에 애기스만 있어 애기스만. 아 뭐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뭐 우주에서 게임하세요? 이거 뭐야? 아니 뭐지 이거? 아니 인터스텔라 빌런. 아, 정갈하네 그래도. 이 모니터 뭐냐고요? 이거 뭐 100만 원짜리 와이드 모니터래요. 이분도 음악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2개월 전 쓰던 모니터가 망가져서 TV로 거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TV로 거상. 이분, 아니, 대체 어디 앉아서 하는 거예요? 뭐야, 막혀 있어! 아니,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나 보네, 이렇게. 이렇게. L 자세로. 아, 이러면, 아니, 모니터 랜다. 이러면, 허리 나가요, 선생님.
3만 구독자 축하합니다. 기공반에서 만들어서 독진해 잡으면서 아이랑 놀아주면서 하고 있어요. 아니, 게임을 어떻게. 아니, 게임 가능함? 아이, 그 와중에 신혼 사진까지? 아, 멋있으시다. 아니, 그냥 거의 자린고비 아니야? 자린고비? 한번 클릭하고 애 봐주고, 한번 클릭하고 애 봐주고. 34, 아, 33살 딸두 명의 아빠입니다. 친구 두 명과 시작했는데, 기린트리 시작해서, 아, 기린트리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 와이파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3미터 넘는 랜선 찾아 연결해 안방까지 끌어와 거상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진짜 이게. 아, 애기 수건 봐. 이 와중에. 아, 씨. 아, 여러분, 아니. 렉 걸리는 컴퓨터에서,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진짜. 제대로 된 책상도 아니고, 이거, 톡 치면 떨어지는, 심지어 마우스 보세요. 마우스 이거. 나 옛날에 초딩 때 컴퓨터실에서 쓰던 마우스 같은데. 아, 씨, 이게 뭐야. 설마. 아니지? 아니, 대체, 왜 이걸. 아, 이거 응원봉이야? 근데 책상, 아, 이게 모니터에 반사되는 게 불편해서. 대만트리 보고 복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튜바방기입니다. 오, 아니, 이분은. 아니, 이거, 아, 선생님, 이거 뭐죠? 이거 손가락은 아닐 테고. 아니, 선생님들.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연식이 한 마우스 빼면은 한 10년 전 우리 집 보는 것 같은데. 모니터 빌런 해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취소 버튼 있는 삼성 폰두 개에다가 심지어 거상 해상도에 딱 맞는 모니터 빌런님 배 현금 우주 빌런. 우리 우주에서 게임하시는 우주 빌런 씨. 다음. X 책상 빌런. 예, 다리가 들어가질 않는데, L 자세로. 이라고 게임하시는. 자, 다음. 지네 반자사 빌런. 아기 낳고 거상할 공간이 없어서 저기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뭐야. 안 돼. 왜, 윈도우 7왜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재떨이 빌런. 아까 확대했다가 제가, 예, 바로, 밥맛 떨어진 친구분이랑 거상하려고, 예, 원룸을 하나 구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비둘기 빌런. 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시는데, 공원에 비둘기 거기 책상 같아가지고 비둘기 빌런, 텐트 빌런. 이제 이거 모니 이거 노트북 아닙니다. 노트북이 아니라 바로 그냥 침대 앞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게임하다가 스스스 자러 가고 다시 스스스 내려와서 게임하시는 분. 아기 33살에 아이 두 명을 낳으시고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게임을 하시는데 윈도우 7 삼성 노트북으로. 예, 마우스 보시면은 정말 눈물이 이제 다이소에서도 안 파는 마우스를 쓰고 계시거든요. 하, 고민이네. 하늘과 땅의 대결. 네, 솔직히 우리 그래도 서서 하는 것만 되겠습니까? 저는 비둘기님한테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2등은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텐트님이 되겠고요. 3등은 지네님.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거상을? 이분은 아까 엑스타빌런 무슨 이건 내 존나 웃겨. 뭔진 모르겠는데 우즈빌런 존나 웃겼어. 6년간 함께하는 야 이거 뭐야? 아니 의자 뭐 뜯어드셨어요? 의자 뭔데 이거? 제주도에 파견 파견 나왔는데 모니터 없어서 TV에 연결했대. 원래 컴퓨터 제주도 파견 나왔.